하하 우짜님 사연입니다. 편의점 언니 이야기 2화 귀신의 눈을 조심해. 언니가 어릴 적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여 많이 힘들어하던 중 다른 언니 오빠들과 함께 다슬기를 잡으러 강가에 같이 간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열심히 잡던 중 오빠들이 언니에게 말했죠. 야, 적당히 잡어. 다 멸종되겠어. 알았어. 조금만 더 할게. 언니는 다슬기를 잡는 즐거움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언니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누가 위에서 머리를 짓누르듯 꽉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들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오빠 하지마. 왜 자꾸 장난쳐? 아, 뭔 소리야. 우리 열심히 다슬기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다슬기 잡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한참을 또 잡고 다시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틀어지지 않았고 누군가 언니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간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장난치지 말라니까. 그 순간 물속을 가만히 보니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형체가 수두룩하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귀신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물속에 있는 귀신들은 초점이 없거나 눈에 흰자만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 좀 꺼내달라는 눈빛으로 보는 게 대부분인데 그때 수많은 형체들은 언니와 눈이 딱 맞으며 입가엔 미소가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위험하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든 언니는 당장 오빠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빠! 나가! 당장 나가! 빨리! 쟤가 미쳤나? 왜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들은 오빠들은 다행히 언니의 말을 듣고 잽싸게 물 밖으로 나갔고 언니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니 옆에 있던 여자아이는 언니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건지 거기가 물이 깊지도 않고 휩쓸리거나 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하고 말았답니다. 연이 닿은 무속인을 만난 일. 언니가 한참 민감한 시기인 20대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언니의 영안 때문에 웬만하면 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겉에 두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친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용한 무속인이 있다며 언니를 도와주고자 무속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분이 여보세요 말하자마자 그 무속인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오세요. 같이 데리고 오려는 분도 꼭 같이 오세요. 친구분은 아직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잡고 언니와 함께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속인은 반갑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동안 언니는 어쩌다 친구 손에 이끌려 무속인 집에만 가면 소금벼락을 맞거나 재수없다는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해 같이 간 친구랑 사이가 서먹해진 적이 있었을 정도로 언니를 부정하게 여겼지만 이 무속인은 언니를 너무나 인자하게 맞이해주고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새벽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세 번 절에 초상이 났던 일부터 전부 말이죠. 언니는 순간 친구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귀뜸해 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언니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곧 결혼하시겠네. 네?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긴 한데 결혼까진 아니고 저는 독신주의자거든요. 애 낳을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아니요, 원치 않아도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두 명 있는데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바로 안 생기다가 조금 터울지게 딸을 낳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좀 아프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이거 사기 아닌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그 무속인 언니가 말했죠. 저 사기꾼 아닙니다. 제 속마음까지 들리세요? 네, 신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알죠. 아, 그리고 40대 초반에는 고향에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제가요?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꼭 가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40 초반에 안 가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드릴게요. 언니는 친어머니 문제로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후에 연락을 끊고 사는지라 저 말이 정말 안 믿어져서 속으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무속인이 말했죠. 에이, 욕하지 마시고요. 이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절대로 선산에 가지 마시고 무덤가도 가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리고 큰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나오는데 무속인 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가실 때 주머니 속에 있는 사탕 두 개만 넣고 가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주머니 안에 딱 사탕 두 개 있는데 혹시 투시도 아세요? 신장님이 알려주시니까 제가 알죠. 그렇게 사탕을 주고 나오며 언니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아빠랑 그렇게 했는데 고향에 내려간다고?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완전 사기꾼 같은데? 그러게, 너 영 끊고 나왔는데 고향에 간다는 게 납득이 안 가네. 이때 무속인 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며 또 말했습니다. 사기였으면 제가 전값으로 현금을 받지 사탕 두 개는 안 받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언니랑 친구는 냅다 줄행랑을 쳤습니다. 너무 놀라고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후 이 무속인 언니의 말이 하나하나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는지 전부 알게 되었죠. 언니는 임신 사실을 모를 때였고 그 무속인은 이미 임신인 걸 알고서 그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40대 초반인 41세. 이때 상황이 고향에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의 아버지께서 자꾸 형부를 데리고 조상님들에게 인사를 시키러 가야 한다고 했고 언니는 그 무속인의 말이 갑자기 생각나 친구에게 전화해 그 무속인과 연락이 되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무속인에게 전화하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 잘 내려갔대요? 그 무속인이 왜 언니가 선산에 가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이 점찍어 놓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같은 경우는 밥그릇에 속해 한번 빙의가 돼버리는 순간 자신은 없고 신이든 잡귀든 뺄 수가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저 대신 받았는데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임시방편인 임시그릇이니까 있는 거지. 언제든지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면 잡귀든 신이든 들어올 그릇입니다. 만약에 신내림을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 경우 질투가 아주 심한 신이라서 산속에 들어가 살고 주변 누구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누가 큰애 18살까지는 선산 근처나 무덤가에도 가지 말랬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언니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언니는 몇 년간 선산엔 가지 않고 집에서 밥만 했는데 아버지께서 벌초하러 간 그 순간 무슨 썩은 내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언니를 대신해서 받은 사촌 언니의 아빠가
언니에게 그냥 가라고 해서 반 쫓기듯 나왔다고 합니다. 언니는 지금도 그 선산 근처에는 가지도 않고 신내림을 받을 생각도 아예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 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